이거 택 떼도 되나? 난 택 못 떼겠어. 그냥 개 무섭네. 오랜만에 멀리 올리는구만. 반갑습니다 여러분, 영둥입니다. 오늘 빠밤빰빠밤 제가 1주 전? 2주 전쯤에 시킨 조던이 왔습니다. 첫 조던입니다. 첫 조던 한 바로 가볼게요. 일단 긴말 없이 이 조던 리뷰는 빨리빨리 진행돼야 사람들이 본다고. 자, 일단 포장 아주 개잘 돼 있고요. 얘네는 신발인데도 이 뽁뽁이에다가 포장을 해줍니다. 이런 거는 그냥 무자비하게 까야 돼. 크림! 저는 이제 크림이라는 곳에서 시켰고요. 여기가 친구들 말로는 잘 돼 있대요. 뭐 편지가 왔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, 저한테. 짜자란. 오 쉣! 왔습니다. 와, 개멋있네.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어떡하지? 아주 택 잘 있고요. 모델명 에어 조던 레트로 하이 OG. 오지. 이렇게 오진다는 거야. 그냥 이 신발은 그냥 오지어요. 레트로 하이 OG 스모크 그레이입니다. 당연히 하이죠. 저는 조던 하이 안 신는 사람은 저랑 길 가다 만나면 안 돼요. 이 조던은 하이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 발목이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이게 조던이거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그렇게 생각해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 진짜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255로 시켰습니다. 이 발 사이즈를 반업을 해야 된대요. 그래서 와, 근데 개 이쁘다. 이거 봐. 나는 이제 나이키 에어포스를 신었을 때 50을 신었단 말이에요. 50을 신었는데 맞았어. 이상하게 잘 맞아가지고 얘는 55로 시켰습니다. 일단 한번 빨리 끈을 묶고 신어보겠습니다. 아, 머리를 올린 이유는 이번에 전에 영상에서 눈썹 스크래치 돼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. 과감하게 해. 머리 좀 더 빡세게 올려볼게요. 어떡하지? 존나 멋있네. 이거 헤어크림 좋은 점, 손에 묻은 거 뒷머리 아 조던 리뷰해야 돼. 아 죄송합니다. 얘도 올려놓고 한번 신발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안에 끈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. 흰색으로. 근데 일단은 껴져있는 검은색으로 조지겠습니다. 이거 택 떼도 되나? 난 택 못 떼겠어. 그냥 개무섭네. 일단은 택 안 뗄게요. 그게 예의 같아. 그냥 기본적으로 묶는 거지, X자로? 아, 잘못 넣었잖아, 뭐해! 아이. 아, 근데 빡세다, 이거. 생각보다 빡세네요. 일단은 한쪽은 다 넣었습니다. 아주 촘촘하게 구멍이 개 많아요. 일단은 반대편 빠르게 넣겠습니다. 아.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. 바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브랜드인 이 나이키 트레이닝 바지를 한번 입어볼게요. 나이키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어줘야지. 저도는 양말을 잘 신어야 돼. 양말에 왜 뽀뽀 자국이 있지? 아닙니다. 와, 대망의 순간이다. 나 이거 찍으려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일해가지고 촬영을 못했어. 조던을 앞에다 두고 밤까지 기다렸습니다. 바로 신어볼게요. 오, 잘 들어간다. 오! 느낌 있는데! 살살 해. 아이씨. 살살 해. 잘 들어가잖아. 지금 트레이닝 바지 긴 건데. 와, 일단은 사이즈는 다행이다. 와, 사이즈 딱 맞아. 바지를 좀 더 타이트한 애로 한번 입어서 이거 위에 이 빨간 애까지 보이도록 한번 갈아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벌써 이뻐. 야, 그렇지, 이렇게 보여야지. 와, 미쳤다. 아니,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다고? 말이 안 되는데 그냥? 나는 끈을 좀 묶고 다니고 싶어. 여기를 꽉 잡아주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. 근데 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. 그래서 뭐 존중해. 일단은 나는 조던 문화를 몰라.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도 맞을 수도 있어. 나는 몰라. 아, 이거 다 잘라버릴게요. 택이 뭐가 중요해. 아이씨. 자르면 안 되나? 일단 안 자를게요. 좀 무서운데? 와, 이거 신고 나갈 수가 있나? 이거 어떻게 신고 나가? 이래서 보관을 하는 건가? 뭐 이런 느낌이지 뭐. 대충 뭐 이런. 나는 이제 이 조던을 위해서 바지를 사야 돼. 지금 이 조던에 잘 어울리는 바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
조던을 위해서 바지를 사야 됩니다. 와 근데 너무 멋있... 말도 안 되네 겸. 요씨잇! 요씨잇! 아 네 좋습니다. 아 내 얼굴보다 일단 조던을 보여줘야 돼.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뭐 조던 레트로 하이! OG 레트로 하이였나? 아무튼 걔 OG는 조던을 샀는데 아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. 뭐 조던치고는 싼데 28만 4천원 주고 샀습니다. 이게 근데 조던은 맨날 가격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. 근데 그럴만한 매력이 있다 생각을 해요. 뭐 사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자취를 하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옷도 그렇고 사도 뭐가 없고 그런 거 있잖아. 가끔 그런 뭐 매너리즘? 번아웃? 뭐 비슷한 거지. 그래서 좀 새로운 거를 사보고 싶었는데 아 여러분들도 돈이 여유가 있고 뭔가 한 번쯤 해보고 싶으면 이 조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신은 지 30분도 안 됐지만 벌써 느껴져요. 나 벌써 이거 신고 지금 뉴욕 갔다 왔어.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지금 문워크 그냥 지금 문워크 조지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조던 구겨지는 거 아니야?